지방자치 제도의 실태를 점검하는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함께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텐데요. 이를 위해서 주민의 참여를 이끌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음성군 최연소 주민자치위원인 34살 직장인 유재현 씨. 점차 바뀌어갈 지역의 미래를 기대하며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아이들이 즐길 거리가 많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서 영유아에 대한 지원, 이쪽을 한번 사업을 발굴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충북지역 주민자치회에 유 씨 같은 청년층은 드뭅니다. 대부분이 5, 60대 남성. 특정 계층에 참여가 쏠리게 되면 이는 곧 한정된 의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주로 평일 오전에 열리는 회의 시간대를 주말이나 평일 오후로 옮기는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도적 지원도 시급합니다. 이웃한 충남은 이미 2017년 주민자치교육과 관련 제도 연구,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이 담긴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충북에도 이 같은 조례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만 역량 강화 교육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정부 공모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예산 문제를 해결할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조언합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조례 제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인 교회는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 내용이 좀 빠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 계획 수립을 충청북도에서 수립을 하고 또 제도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지역에선 여전히 인지도가 낮은 만큼 스스로 지역 살림을 꾸려가겠다는 의지를 불어넣을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